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조금 어제 쉬고 오후에 나와서 여러 짐도 정리하고 울산 갔던 장비도 내려고 해서 이제 조금 우리 웹에 늘 비디오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새 스튜디오 방송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스튜디오는 버철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E스튜디오라고 하는 I스튜디오 30으로 이번에 이제 넘버링을 바꿨습니다. 이 조달이나 여러 가지가 이름을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가상전자 칠판을 쓰는 기술은 다 같은 특허 기술이기 때문에 E스튜디오라는 것을 앞으로는 이제 제품명으로 하고 모델은 I스튜디오 30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그 보인 데에서는 이렇게 그 몇 가지의 제품군으로 이제 전시를 했었죠.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방송실, 방송국을 다 바꾸는 아이스튜디오 방송실, 또 스마트 강당을 바꿔보자, 그 스마트 노트북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 그 몇 가지 재미있는 내용들을 보였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때 보인 데를 보면은 이번에 그 스마트 방송실이라고 했던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내용은 이제 지금 있는 기존의 방송실을 저희 장비만 갖다 집어넣으면 이제 하나로 방송국으로 바로 바뀐다. 전문 방송국처럼 되는데 학교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 같은 것들을 잘 안 하고 있으니까 학교를 그 스마트 교육의 방송실을 이용하는 이러닝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출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서는 이제 그 라이브로 이쪽 방송실에 있는 거를 이쪽에 보여주기도 하고 이쪽 이러닝 그 오피스 방송국에서 한 것도 보이고 또 제가 여기서 강당, 교실에서 직접 강의를 보이는 그런 장면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울산 이제 그 연구원에서는 이제 이게 높은 건물이긴 한데, 그 저희가 이 전시장 이렇게 마련해서 이제 여러 솔루션, 교육이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된다. 적어도 교육은 강의를 보는 교실 수업을 중심으로 우리 생각을 했는데 이 패러다임이 지금 변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 역사를 뒤로 놓고 보면은 이 강의라는 것은 이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를 뭐 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이라기보다는 이제 설교, 이 하늘나라에 대한 가상의 공간을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과거의 교실, 서당 이런 데서는 다 프레젠테이션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는 거죠. 책을 보고, 예를 들면 한문을 가르치면 하늘처럼 따지게 짚어가면서 했을 텐데, 이 강의 교실의 형태가 나타난 것은 불과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한 2, 3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강의 교실 수업이 지금 사실은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강의는 학교 듣는 것 이상 더 많은 강의가 지금 사실상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유튜브에 꽉 차 있습니다. 교과서에 모르는 거 물으면 바로 유튜브에 답이 나올 정도로 이제 검색을 유튜브로 해서 강의를 하듯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영상 제작, 무크 강의라는 것들이 이제 어려워서 저희가 이렇게 쉽게 강의를 만드는 걸 하자. 그러면서 이제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소위 아이스트 30이라는 모델로 이제 버철이 아닌 AR 스튜디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그 스위처 믹서들이 이런 역할을 했죠. 스위처 믹서에서 이제 저를 보였다가 또 자를 보였다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 자료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사진만 보이고 설명을 하다가 또 저를 보이다가 제가 이제 카메라로 나오는 거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배경에 이런 그 벽이 있는
이제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강의하면 이제 지루하니까 장면을 변화시키죠. 이렇게 보이기도 하다가 또 노트북 화면, 제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였다가 또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에 이제 저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 카메라를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 테레가 좀 많습니다. 이 오피스에. 이것은 이제 제 노트북으로 보이는 거하고 노트북 파워포인트하고 또 이제 우리 이 스튜디오 오피스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장면 전환을 사실은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해놓고 일로 갔다가 또 이쪽에 해놓고 이런 비디오도 보이다가 서울대에서 하는 강의죠. 보이다가 또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이다가 하는 스위처가 지금 대부분의 방송국에 기본적인 자료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새로 강의 장치라고 해서 이제 특허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해서 한 거는 이렇게 가상의 강의실에 하는 것처럼 칠판이 교실에 있는 것처럼 하는데 칠판보다 좀더 아름답게 하는 것을 사무실에 바꿔서 사무실에서 여러분 노트북이 있는 사무실에서 여러분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에서 전 세계로 강의를 할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비미오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녹화해서 올리는 사이트도 있고 이렇게 라이브로 편안하게 강의를 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게 되는데 지금 이 스튜디오 노트북은 이번에 특별히 그 다른 주변 시스템을 포함해서 노트북까지 같이 해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울산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강사가 있는 방송국 솔루션, 아까 말씀 방송 솔루션, 또 여기는 강당이나 교실, 프로젝터로 두 개를 여기서 이렇게 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쏘고 여기서 하나를 쏴가지고 이 프로젝터 두개 가지고 제가 강의를 이렇게 지금 이 스튜디오 강의죠. 아이스 30이라고 하는 또 이쪽에서 방송으로 버추얼로 나가는 게 여기 나가게 하는 스크린을 보여서 실제로 상대방 교실과 선생님 교실을 같이 하는 개념을 보였고 여기서는 이제 이 스튜디오 오피스라고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모니터 앞에다 달고 그냥 늘 회의하듯이 양방향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방송 회의 녹화가 동시에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선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이제 저 VR 컨퍼런스에서 보인 거죠. 여기 프로젝터로 역시 이 스튜디오를 보이고 다른 교실들을 이제 여기 다른 교실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카메라도 학생, 여기 학생, 다른 교실들이 나와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를 이제 보이는 솔루션을 이제 했고, 지금 이것은 이제 서울대에서 실제 그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업했을 때에 강의 녹화 장치가 아니라 강의 자체를 이걸로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제 그런 방식을 그 제안해서, 저는 지금 교실 수업의 칠판 방식을 바꾸자 하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실을 칠판으로 강의하지 말고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 강의를 하는 강의 장치로 해라. 이제 그이 방송 장비, 뭐 TV조선도 쓰고 있고 여러 방송사가 쓰고 있는 방송 장비에서 이것을 강의 녹화 장비로 갖다가 지금 이제 금년도부터는 강의 장치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선보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번에 또 선을 보였는데 이제 이런 그 포인터가 있어가지고 이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포인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마우스를 쓰지 않고 이 로지텍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걸 쓰게 되면 이걸 가지고 다이 다음 장 이렇게 넘기고 내리고 파워포인트 강의할 때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기를 자료를 보고 이전 장. 이전 장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이 포인터를 가지고 저기 이제 이 방송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일 때 지금 다 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이제 다음 장을 누르면 슬라이드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방식의 그걸 써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제 강의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같은 겁니다. 이 스튜디오 일로 가서 나오고 상대방이 버처리 여기 두 군데서 나오는 걸 하고 이뭐 교육감님이 직접 오셔서 이 새로운 그 강의 장치 감히 이 강의 장치를
바꿔야 된다. 사무실에서도 이걸로 강의를 하고, 교실도 바꿔야 된다. 전 세계의 강의실을 이 장치를 써서 하면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이 좀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현재 강의를 선생님이 지금 저는 여기서 뒤에서 한 겁니다. 앞에 학생들 쭉 앉아서 이 스크린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 스크린에 나오는 그 화면이 이제 전 장면으로 한번 가보면은 이 스크린에 나오는 이 화면이 학생들이 크게 선생님이 나올 때가 있고 자료가 나오니까 교실에서 칠판 볼때 선생님 볼 때를 화면에다가 선생님이 커지게 칠판이 커지게 하는 모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제 그 수업을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전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렇게 또 그냥 선생님이 교실에 안 가고 그냥 이 사무실에서 강의해서 녹화해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유튜브가 교실이라고 보면 이미 모든 강의는 유튜브에 보고 있는데 왜 학생들을 교실에 와서 그냥 핸드폰으로 자기가 충분히 보면서 스탑하고 리와인드하고 이렇게 보면 될 거를 자꾸 교실에 와서 그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 발표하시는 한 훌륭한 이 교육학자님께서 강의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취침 모드로 간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모든 선생님들을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전 강당에 있는 한 400명의 선생님이 웃는 걸 봤는데, 칠판 강의하면 지루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침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와 있는 그 정말 중요한, 소중한 시간에 집에서도 잤는데도 학교 또 자게 하느냐. 이해를 못하는 시간을 만든 이것은 정말 커다란 우리 교육계의 로스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강의는 이렇게 아까 이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강의해서 올리면 학생들이 보면 되고 특히 교육은 강의로 이렇게 이해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식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체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모티베이션, 방법을 알려주고 공부하고 오면 교실에 서로 발표하고 체크하고 하는 관계의 교실 수업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이것은 뭐 교육학자들이 늘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토론하는 교실을 만들고 공부는 집에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교실에 와도 그렇게 공부하고 토의하게끔 만드는 저는 이제 인클래스 플립러닝 뭐 이런 얘기들을 써 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강의 장치를 이제 바꾸자.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해서 지금 바꾸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스튜디오는 이렇게 그 노트북에서 다 하는 겁니다. 노트 하나도 하나면 되는데 모니터 하나 더 있으면 좋으니까 저희가 조그만 모니터를 보통 아주 가벼운 걸 하나 더 가지고서 여기다가 상대방도 나오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그 스마트 강의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마트 강의 장치라는 것은 강의를 스마트폰에 하는 거죠. 교실에 와서 강의를 하는 거라면은 이제 지금 아이스튜디오는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본다고 보면은 그 스마트폰에 강의하는 장치가 아이스튜디오다. 스마트 교실은 이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거기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나오는 교실이 있으니까 거기가 스마트 교실이고 교실이 스마트해졌다는 것은 전 세계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지금 뭐 40억 개의 스마트폰이 연결돼 있답니다. 뭐곧뭐더 많이 될것 같은데 이제 그런 스마트 세상 어디든지 어느 선생님이든지 강의를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로 하면 된다. 이렇게 강의하는 장치의 변화가 교실에 칠판이 있으면서 학생이 학교를 갔다면 이제 유튜브와 네트워크와 4G, 5G가 있으니까 집에서 그걸 봐도 된다는 겁니다. 강의는 이제 유튜브상에 다 올라오게 되고 교실에 가면 모여서 토의하는 공간으로 선생님 보고 싶은 공간으로 공부한 걸 확인하는 공간으로 변해가는 거로 되는 교육개혁 이야기를 이제 저는 설명을 이 자리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 스튜디오는 우선 이제 AR 스튜디오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 같은 스튜디오가 변경을 되죠.
제가 지금 이 뒤가 하얀 이 벽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번 그이 스튜디오 장면을 잠깐 보여주면은, 이 배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투명한 그림들이 지나가면서, 교실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죠. 흘러가는 그림을. 이런 거를 이 아이 스튜디오를 구입하게 되면 아주 방대한 양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게끔, 뭐, 다운해서 쓰셔도 되고, 또 그냥 뒤에다가 뭐,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죠. 혹은 이런 식으로 그냥 해도 되고, 뭐, 이게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드리그잼플들이, 하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약간 프로스마한 경우는 이렇게, 또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면 또 아름다우니까, 그런 데서 현장에 맞게, 버추얼은 이제 전체를 바꾸는 거지만, 이 AR은 현장과 주변을 잘 어울리게 하면 됩니다. 강의를 지루하지 않게 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선생님이죠. 선생님 얼굴하고 자료니까 뒤가 너무 현란하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 뒤에다 넣어가지고 저희가 드린 그림을 넣어서 했는데, 이 색깔을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스트 자체 기능으로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같은 걸 봤으니까 지금은 이제 수업을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냥 하죠.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상을 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루하게 이제 파란색 느낌이 너무 많이 가면 그러니까. 자, 이렇게 교실을 만들어서 수업을 한다고 보면, 이 교실들을 만드는 거에는 칠판과 선생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칠판, 가상 전자칠판은 뭐 이렇게 좀 바꿀 수도 있고, 또 약간 구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돌릴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3D 쉐이핑과 지오메트릭 변화와 배치와 크기를 바꿀 수 있고, 선생님 보는 시간은 이제 지금 이런 거고, 만약에 이제 학생들 칠판을 볼 때는 칠판이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칠판을 또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좀더 크게 한다거나, 뭐 위치를 이렇게 바꾼다거나, 여기 보시면은 책상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은 3D 엔진으로 공간 배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도 약간 더 바꿔줄 수도 있고, 또 사이즈를 키워줄 수 있게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이제 벽면 그림을 약간 이렇게 지금 그림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뭐 색상을 약간 들 수도 있고, 변화를 이렇게 애니메이션 줄 수도 있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여러 형태를 바꿔가면서 하는 이제 그건데, 이제 오늘 했던 그 스튜디오 나와 이런 대로 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여기 있는 이 AR 씬, 원 씬, 투 씬,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씬이 있죠. 기본적이라는 건 이제 제가 나오는 거, 이거 씬과 자료만 나오는 씬이, 기본적으로는 다 이렇게 이거냐 이거냐를 강의를 했다면, 프레젠테이션 장치에서는 가상의 교실에 선생님과 책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수업을 하는데, 이것이 강의의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거를 저희는 VR, 가짜로 만든 거니까, VR로 저 합성해서 만든 저 칠판을 VR 칠판이라고 그러고, 지금 전자칠판이 테레비에다가 파워포인트를 보이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가상에서 전자칠판을 이렇게, 이런 칠판이 아니라 이런 가상으로 만든 프레임에 파워포인트는 아까 한 것처럼 뭐 여기다가 이런 카메라도 보일 수가 있고, 뭐 비디오도 동영상도 보일 수, 마음대로 되는 거죠. 파워포인트도 이제 보일 수가 있고, 제 노트북 파워포인트로 보이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또 PPT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PPT 파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편하게 일반 전자칠판보다 더 편리하게 만들어줘서 하는, 소위 그 VR 화이트보드를 칠판을 볼 때, 선생님을 볼때 이렇게 만들어 가게끔 해서, 여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외부 인풋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특별한 컴퓨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제작, 장면 세팅, 그 다음에 일렉트릭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그리고 쓰고 하는 거,
그맨 마지막은 이걸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의할 때 보통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포인터로 하지 않아서 강의실 가면은. 그래서 이제 마우스도 해도 되지만 이걸 놔두고 이 포인터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포인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 이런 것이 있다. 이전 장을 간다 그러면은 여기 전 장의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다음 장, 이전 장 아까 앞장 이렇게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이 과목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알아서 선생님이 커지게 해서 교실에서 선생님 볼 때 칠판 볼 때를 만든 것입니다.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심플한 내용인데 이렇게 수업하면 되는 겁니다. 포인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가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장면이 프로젝터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프로젝터로.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이 수업에서 이 스튜디오 지금 여기 있는 이게 나가면 선생님의 포인터를 여기다 이렇게 가리키면은 얘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쪽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까매가지고 이제 어두운 배경으로 이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뒤가 밝으니까 이제 이쪽을 밝게 좀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포인터로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포인터를 가지고 강의하는 장치 거기에서 파워포인트도 혹은 뭐 이런 이제 그 자료도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만든 특징이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이 스튜디오는 이렇게 이제 이걸로 만약 제가 아까처럼 강의할 때 이 포인터를 써서 하는 거니까 이 포인터가 이제 이 마우스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포인터에 제가 테레비가 4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그 강의를 순수하게 이것만 가지고서 다음 장과 그 다음 장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강의 방식을 통해서 강의 장치를 바꾼 것입니다. 방식을 그러니까 칠판에 쓰던 강의의 개념에서 이제 이렇게 그 똑같은 것인데 스마트폰에 강의를 하게 하는 방식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저희들은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스마트 PD라고 합니다. PD가 뭐를 하는 거냐면 장면 전환하잖아요. 스위칭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지금은 선생님 좀 크게 나오는 거로 장면을 전환하잖아요. 카메라 2로 지미집이 카메라맨 그 카메라 뒤로 좀 뽑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다 PD가 이제 토크백으로 무선으로 카메라맨들한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포인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바로 이 크랭크를 빼야 되지 않습니까? 빼는데 선생님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커지게 되니까 카메라가 카메라로 이 자료로 가게 되면 실제 그 강의실에서는 여러 가지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칠판을 키우면 선생님도 커지니까. 그거를 이제 이 AR, VR, iStudio 강의에서는 선생님과 칠판이 역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만들어서 특허를 만든 겁니다. 이 가상전자 칠판은 선생님을 안 볼 때는 선생님 작게, 선생님을 봐야 될 때는 선생님 크게. 스마트 PD는 그것을 알아서 선생님이 지금 어디에서 카메라를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커지게. 또 자료 쪽으로 포인터가 가게 되거나 자세가 바뀌면은 이제 자료가 커지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해나가는 것을 이제 아이스튜디오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이스튜디오 300, 400, 3000은 더욱 화려하게 버추얼 기능까지 되고 있지만 우선은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장비로는 이 스튜디오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 지금 하고 있듯이 하는 거고요. 이것을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지금 그 화상회의 자료들이 스카이프나 줌 같은 것이 너무 완벽하게 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뭐 5G에서는 더 아름답게 되죠. 이미 4G LTE에서 어떤 네트워크 상에서도 이것이 더 잘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굳이 그 다른 회사, 모 회사들, 지금 그 텔레프레센스라고 하는 회사 제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는 비디오가 원격 수업으로, 지금 여러분 수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을 보듯이 원격으로 이런 수업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페이스북을 보는
것으로 충분히 제 수업을 이해를 충분히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여기 와도 그렇게 볼 테니까. 여기 오시는 분은 같이 방송 한번 하는 거로 오시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로 충분히 강의가 종결된다. 그 강의는 내일 다시 봐도 되고, 모레 봐도 되는 스마트 강의로 이 페이스북과 함께, 유튜브와 함께 영원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적되는 것입니다. 강의가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강의는 많이 클릭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학생들은 어느 강의에 어떤 특성이 갖고 있는가를 보게 되고,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에 의해서 학생의 특성과 선생님의 특성들이 분석돼서 자동으로 스마트하게 학생들이 무엇을 보라고 가르쳐주는 방식의 학교가 만들어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의 그 교육 플랫폼의 변화는 우선 선생님들의 강의를 이 클라우드 상으로 만들어지는 데 필요하고, 특히 선생님들은 학생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해야 되니까 원격으로 한두 명씩 혹은 페이스북 그룹으로 A그룹, B그룹을 나누어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하듯이 한쪽으로만 보고 채팅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스카이프로 연결해서 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So in 이분 뭐 Japan, 우리 is there any 나라 approach to 그 have 분들이 많이 아는 분이죠. distance 그 일본의 learning 그 from one 학교 school to another 선생님이신데, school? 제가 일본에 가서 동경이 있는지 알고 연락을 Distance, 했는데 you mean a distance 멀리 있는 learning 거예요. means 그래서 할수 없이 so 이제 that 제가 그냥 for 호텔 example, one 로비에서 class or for about 이렇게 그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옆에 조그만 모니터 혹은 다른 윈도우로 크게 나오는데, 그걸 다시 이 스튜디오 스크린으로 캡처해서 보이면서 방송을 한 거죠. 만약 이렇게 우리가 회유와 방송이 동시에 되는 것이 그냥 이 500만 원짜리 이 패키지, 카메라 포함해서 주는 이 패키지로 다 된다면 여러분 사무실은 이제 스마트해진다는 겁니다. 오피스에 와서 문을 닫으면 안에 있는 사람끼리 회의가 되지만, 이 스마트 오피스는 전 세계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스마트 오피스 방식이 필요하다. 제가 한번 제 노트북으로 화면을 한번 전환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이게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파워포인트 파일로 한 거고요. 이 노트북에서 이 스마트 방송실이라는 방송국, 지금 우리나라에 12,000개, 13,000개가 넘는 초중고 방송실이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최소한 이 다림의 아이 스튜디오 제일 저렴한 500만 원짜리라도, 혹은 그 위에 한 2천, 그 위에 3, 4천 되는 걸 집어넣게 되면 MBC, JTBC가 부럽지 않은 방송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스마트 혁신을 일으키는, 교육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수 있다. 아주 좋은 장소에 학생들이 찾아가, 선생님도 강의실도 교무실 사이에 있는 그 방송실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거기다가 있는 기존의 소위 전관 방송, 교실로 테레비를 케이블 TV처럼 보내는 방식이 아닌, 우리 아이 스튜디오를 넣는 순간 한 시간이면 그 공간은, 스튜디오 공간은 셀프 스튜디오로 누구나 혼자 자기에 맞는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교육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뭐 혁명까지 얘기하기엔 제가 너무 대단한 얘기지만, 교육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같은 방식으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강당에서 사실 이 교육 강당 쪽을 했는데, 아까 제가 이 노트북 PPT를 한번 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했던 거잖아요. 여기서 이런 데서 있었던, 지금 이제 제가 이 마우스 포인트 온 겸, 이런 데서 있었던, 이렇게 강의와 그 교실을 하고 강당을 하고 바꾸면, 강당에 가면 그 문제가 많았잖아요. 강당에 가면은 우리가 이 강사가 잘안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강당에 가면 대부분이 강당에서는 중요한 발표회가 있습니다. 어제도 중요한 발표회인데, 거기 이 프로젝터랑 연결을 하면 안 된다고 뭐그 관리자가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저희가 새로운 방식으로는 거기에서 못 보이고 이쪽에서 보여줬는데, 강당에서 500명이 모일 때 준비하는 발표자는 보통 분들이 보통 아니고,
거기까지 500명이 왔을 때는 500시간, 1시간에 500시간이 되는 시간이면 그분들한테 하는 강의는 더 멋있게, 적어도 강사들 얼굴이 크게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이 스튜디오를 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했다 그러면 강사 얼굴 다 정확히 알고 이 강사의 제스처나 표정이나 다 보고 가게 됐을 겁니다. 근데 어제도 참 제가 그 뒤에서 보니까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문화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는 스마트 강당이라는 이름으로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서 이 대형 스크린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것이 두 개의 프로젝터 여기서 하나 나가고 여기서 하나 크게 만든 겁니다. 세 개, 네 개. 뭐 거리나 그 공간이 할당되면 보통 한 4m, 8m, 혹은 3m, 12m. 뭐 18m 이런 것이 두세 개의 프로젝터로 지금은 프로젝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LED를 하더라도 LED 화면이 이제 피치가 2.9mm짜리를 쓴다 그러면 HD 하나가 3m by 6m입니다. 두 장로면은 3m by 12m가 되는 큰 스크린에 다리면서 만든 거는 여기에 이 장면에 나가는 이거를 에지 브랜딩이라고 해서 하나처럼 보이는 기술이고 우리가 스위처 믹서처럼 거기다가 스위칭을 하면서 아이스튜디오 그린 장면도 또 외부 학생들도 보이는 그러한 강당으로 변화시키고 그것이 한 5천만 원이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화를 가지고 이 소중한 강당을 극장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다림의 두 번째 야심찬 계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거기서 보인 거죠. 이두 가지 보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노트북으로 선생님들이 방이 많지가 않으니까 스마트 노트북으로 누구나 선생님들이 지금 저처럼 강의에서 올리면 된다. 이게 다 실시간으로 되고 편집할 필요 없다. 프로덕션사를 찾을 필요도 없고 이걸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송국을 가진 강의를 만들어 올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였던 이제 또 하나의 이것은 수학여행. 저는 그 캠퍼스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 혁신스쿨이라고 해서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미네르바처럼 교실이 없는 공간에서 수업하자. 다양한 문화와 현장을 즐기자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갈수 있는 데가 몇 군데겠습니까? 아무리 혁신을 주장하고 공간을 미네르바처럼 한다 하더라도 그 문화를 체험하고 바꾸는 것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네르바 같은 데는 캠퍼스 드는 돈을 반대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우리 한번 저 한국에 가서 강의해 봅시다. 우리 한번 싱가포르에서 갑시다. 이거를 말로 하니 그런 것이지. 사실 그게 학교가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혁신 학교의 개념은 사실 매우 어쩌면 불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그 혁신 학교가 교실이 없이 선생님은 아무 데서나 학생들은 어디서나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선생님이 없는 데서 공부는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지도사가 같이 있겠지만은 그 선생님이 있는 데 갔을 때 선생님 강의는 따로 원격으로 듣는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있는 데 가야 그래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선생님 주제를 얘기하는 거고 선생님은 교실에 있는 그 자체가 이미 80% 선생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 가이드하고 리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자 역할만 해도 교실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체험학습, 현장학습이라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은 이 세포의 얘기나 우주 공간의 얘기나 이게 스케일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는 가상 기능을 갖고 있어서 꿈의 세계처럼 무한한 세계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얘기를 안에 들어가서 세포의 크기가 돼서 느끼고 또저 우주의 은하계와 또 유니버스라는 걸 느끼고 달을 느끼고 수성을 느끼고 하는 개념을 체험했을 때에 가장 지식이 느껴지고 지구상에 있는 지질, 과거 역사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가면 되니까 저희는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이 여행을 포함해서 VR 공간에서 우주로 또 마이크로의 세계로 다닐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같이 보자. 다행히도 그 컨텐츠가 지금은 360 시대가 돼서 무한하게 유튜브로 올라오니까 저희가 이 장비를 놓고 거기에 그런 것을 쉽게 학생들이 직접 버추얼을 에디팅할 수 있게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다림에 VR 캠퍼스 기술을 개발해서 또 새로 지금 특허는 여러 가지를 내면서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교육 개혁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하던 걸 돌아가면은 지금 그 이 오피스 안에서의 그 내용이 오피스 안에서 그 하고 있는 거가 지금 제가 제 사무실을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피스의 개념도 제 방에 와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러 온다면 그거를 그 외부로 보는 것이 오피스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번 제가 넘어가서 아까 했던 그림으로 다시 가보면은 이 오피스라는 데가 미팅의 공간이었는데 그 미팅을 전 세계 누구랑도 연결이 된다고 하면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교실까지도 연결되니까 스카이프를 가지고 혹은 줌을 가지고 하는 화상회의나 그걸 교실에다 그 학생들 같이 보였을 때 거기는 버츄얼리 하나의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차례 실험과 그걸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의 개념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이 자료를 만드는 오피스, 오피스가 일을 하는 오피스만이 아니라 이제는 오피스에 미팅을 하고 대화를 할 때에 전 세계와 같이 소통하는 오피스가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 노트북을 아이스튜디오 노트북 오피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오피스는 어느 공간이든지 가면 이런 미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거를 그 강의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분을 녹화하는 데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1시간 강의를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 가지 뭐 전자칠판이다 혹은 프로젝터다 막 이렇게 해서 특히 대형 강의실 같은 데 가면 이것이 얼마나 그 프로젝터를 많이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대형 호텔에 가면 다 벽에다 스크린을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임에 스크린 보러 간 것이 아닌데 그 모임에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러 갔는데 사실은 스크린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아이스튜디오 노트북을 가지고 아이스튜디오 노트북이 제공하는 PTC로 선생님을 촬영하고 선생님을 제 자리에 이렇게 놓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의 노트북을 일로 캡처해서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합성해서 제 노트북을 합성해서 보이게 된다면 강의는 원격지에서 그 E스튜디오, I스튜디오, M스튜디오라고 하는 소위 I스튜디오로 합성된 강의를 보는 것이 현장에 와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못하지 않다, 더 낫다 이렇게 저는 감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강의 녹화를 하게 되면 지금 수천 개의 교실이 있는 대형 캠퍼스 뭐 서울대는 한 200개의 빌딩이 있는데 대략 한 2천 개, 저 숫자는 정확히 모릅니다. 2, 3천 개가 있을 거로 예측이 되는데 그 강의에서 에브리데이 몇만 명에게 하는 수업이 하나도 녹화되지 않고 있다. 녹화는 되고 있지만 뭐 몇 개 교실 하고 있죠. 강의 녹화. 지금 현존하는 강의 녹화 방식은 다 CCTV 비슷해서 그 강의와 교실에 듣는 강의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강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강의 녹화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 아이스튜디오 노트북 가지고 뭐 비싼 건 한 700만원, 아주 기본적인 건 500만원짜리, 옛날에 이제 싼 거 350짜리도 있었는데 노트북은 성능이 나빠서 안 되겠고 좋은 성능 올라가면서 그런 이제 PC용의 저가는 없애고 PC용은 있지만은 일단 그 프로모션 기간에 좀 가격을 낮췄던 거를 이제 다른 옵션들을 넣고 해서 노트북, 강력한 노트북과 카메라와 마이크와 믹서와 기타 소프트웨어를 다 패키지해서 한 패키지를 지금 이제 500만 원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가져가게 되면 그 강의실은 지금 제가 하는 강의 이상으로 다 살아나서 녹화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방식의 여러 가지 그 수업의 변화가 강의의 녹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이야기를 오늘 저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 녹화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컨퍼런스나 강의 녹화 전 세계에 수천 군데, 수만 군데, 아마 수십만 군데에서 일어나는 강의들을, 수백만 군데겠네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강의들을 현존하는 녹화 기술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하나의 예로, 요거 치시면 나올 겁니다. 디박스라는 벨지움에서 하는 컨퍼런스 녹화 사이트인데, 지금 이 강사의 노트북을 이렇게 놓고, 우리 뭐 MBN이다 뭐 여러 가지들 보면은 노트북, 여기에 이제 자료 나오고 강사 여기 나오죠. 이 강사를 놔야 되니까, 이 강사 트래킹 카메라, 지금 우리 다림에서도 이 강사 트래킹 카메라를 아주 고성능을 지금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서 제공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동으로 강사 트래킹 한다면 그거 올려놓으면 됩니다. 옵션을 한 250만 원짜리 달면은 자동 따라가는데, 저희가 그걸 그렇게 많이 권장하고 있지 않는 것은, 저는 이 선생님이 중앙에 탁 잡혀야 됩니다.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교가 카메라 PTZ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트래킹이다. 가장 잘 된다. 물론 그저 어느 정도 충분히 되지만, 저는 이 얼굴이 이렇게 크게 잘 나오는, 그래서 그 강의가 수천 명, 수만 명, 요즘 뭐 10만 명 보는 강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될 텐데, 조금 성의껏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카메라를 잡고 PTZ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 카메라로 자동으로 강의를 할수 있지만, 언제든지 이 전문가들 손으로 한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을 써도 좋겠다 하는 것인데, 여기 한번 제가 플레이 해보면은, 실제로 이 벨지움에서 요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카메라맨이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강의를 얼굴이 막 여기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기는 되지만, 여기에 심각한 강의 녹화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생님이 저기에서 그 마음을 읽기 어려운 강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여기다가 자료를 놔야 되는데, 이 자료는 이 방송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16대 9 화면이면 16대 9, 4대 3이면 4대 3, 그대로 넣어야 된다. 선생님 얼굴도 그렇게 넣어야 된다. 이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6대 9로 강사가 들어가, 강사 크로핑에 넣은 거죠. 이 강사가 들어간 걸 잘라서 넣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데드존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방송국에서 자막을 넣습니다. 자막도 넣고, 그렇게 마치 뭐 자막이 필요해서 넣은 것 같지만, 사람을 스케일링 했을 때는 꼭이 문제가 생겨서, 이 면적을 계산해 보면 무려 30% 때로는 40%의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는 사람들은 강사 얼굴과 자료가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시간적으로, 강사를 볼 때는 강사의 얼굴이 크게 나오게 해서 이렇게 보이게 했지 않습니까? 강사의 얼굴이 크게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좀 스키니해, 서서 할 때는 더 스키니합니다. 서서 할 때는. 근데 이제 보통 다리는 잘안 보니까 이 정도 이렇게 손에 내서 여기까지 나가게 하면, 나머지 부분에 이 모니터를 올려놓은 거죠. 이 모니터 올려놓고, 이 모니터가 올 때는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사실 더 스케일해도 잘 모릅니다. 어차피 카메라 사이드로 가면 이렇게 스퀴징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자유롭게 화면도 자료도 바꾸게 한 겁니다. 그거 큰 문제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16대 9로 다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이 스튜디오에는 그 선택 사항으로 마음대로 이것을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7인치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 5인치 스마트폰으로 볼때그 면적은 정말 중요한 면적입니다. 그 면적에 만약 40%를 데드존으로 쓰면은 3인치, 4인치짜리 스크린보다도 못한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이 부분을 저희는 이 선생님과 칠판을 변화시키면서 더 집중하고 더볼수 있게 하는 방식과 함께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특허 기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만드는 강의 녹화 방식의 그 다림의 특허 기술을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걸 흉내 내는 게 아직 전 세계에 없습니다만은, 만약 낸다면 특허 저촉 사항입니다. 우선 가상 전자 칠판이라고, 이렇게 칠판에 여러 가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상 전자 칠판 기술이 여기에 있고, 이 가상 전자 칠판과 선생님을 합성하고 나면 뒤를 이쁘게 해야 되니까, AR 기능으로
실제처럼 지금 이 방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 제 강의 모습 굉장히 많이 페이스북, 유튜브에 있는 다할 때마다 스튜디오 변화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바꾸는 기술. 그러나 이 칠판은 가상, 이 책상 가상 책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책상이 지금 여기 조금 작은데, 이 책상이 이렇게 늘어나게 보였는데, 이런 게다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다 책상을 실제로 제가 이렇게 약간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거고. 이거를 그 장면 2에서도 지금 책상이 저렇게 이제 아마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키워주는 겁니다. 아까 그럼 똑같이 할 수도 있고 카피 투 하면 되는 거. 이렇게 바꾸면은 마치 책상이 보철 공간처럼 보이니까 기존의 AR 스위치와 믹서에서 할수 없는 새로운 기능의 AR 스튜디오 제작 기능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치 교실이 이쁜 데서 한 것처럼 만드는 이런 이제 그 VR AR 스튜디오 제작 기술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가상 혹은 증강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그 선생님과 자료를 이렇게 합성할 때 특별한 방식을 씁니다. 특별한 그 효과를 줘서 이것이 배경과 하나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을 쓰게 되는데, 그런 그 기술들을 써서 우리가 소위 AR 스튜디오, AR 교실을 만드는 기술을 활용한 것이 바로 이 가상 전자칠판 기술과, 여기는 가상 전자칠판 그것이 움직이고 거기다 내용을 바꾸고 하는 거, 포인터가 있는 거,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이 제공하는, 이제 뭐 와컴이 있으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 핵심 특허 기술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VR로 가면 시니터 여러 가지가 있는 많은 기술들이 여기에 이제 제스처 레코그니션, 인공지능의 선생님 페이스 디텍션, 포인터 레코그니션, 자세 디텍션, 이게 다 들어가는 방식에 의해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 볼 때와 칠판 볼 때가 따로 있듯이 그것을 만들어 가도록끔 하는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방식에 의한 그 강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장면, 지금 이렇게 칠판 볼 때는 이제 칠판이 커지는 거죠. 칠판이 커지고 또 강사가 이 포인터를 설명을 안할 때고 가만히 있게 되면 알아서 이 선생님 학생들 쳐다볼 때샥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의의 혁신이 일어나고 전 세계의 강의 문화를 스마트하게 변화하겠다는 것이 다림의 새로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방식들로 우리가 교실의 강의를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론 이런 좀 고성능 컴퓨터로 가면 더 좋은데 무거우니까 아무래도 노트북이 편한 것 같은데, 이런 강의들을 실제 한 장면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것은 AR 스튜디오를 한 건데, 여기서 강의하시는 분을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카메라로 잡아서 화면에 이렇게 보이면서 거기 앉아 있는 학생들 현장을 느끼게 해서, 학생들 안 보면 그 현장이 어떤지 모르니까 강의도 이렇게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도 이걸로 보이고 그것이 밖에도 보이게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이런 강의들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많이 뭐 여러분들이 다림에서 하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방식들을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해왔는데, 이 스튜디오 노트북은 지금 이렇게 카메라, 간단한 조명, 스피커, 마이크, 믹서, 이것이 있어야 좀 프로페셔널하게 됩니다. 물론 노트북 오디오를 써도 되고 노트북 카메라 써도 되지만, 이 강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보면 좀 좋은 음질로 해야 되니까 제공을 해서 이렇게 프로젝터 하나에 내놓고 해도 되고, 이 테레비가 두개 크게 걸은 이 오피스에 해도 되고, 이제 다닐 때 작은 거두 개면 더 좋고 하나만은 더 있으면 편하지만, 한 개만으로도 그냥 노트북 스크린에 조금 줄여서 나오는 출력과 상대방을 보이면서 강의를 해도 다 되게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 오면은 노트북하고 노트북에 소위 그 HDMI 아웃하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를 연결해서 두개 프로젝트 크게 해놓고 이제 하게 되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게끔 연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건 이제 제 이제 방이 됐는데, 이제 제 노트북을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겁니다. 이런 게 가고, 교실에 가서도 그냥 선생님 여기 나오니까 프로젝터 화면 나오면은
한번 뒤에서 강의해보면, 물론 앞에서 뭐 이제 칠판 볼때 아닐 때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교실에 뒤에 와서 해도 되고, 이때 옆에다가 모니터 하나가 아까 방처럼 하나를 더 해놓으면 저쪽 상대방 수업이 오게 되니까 양방향 수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은 어떠한 텔레프레센스, 시스코 장비나 폴리컴 장비를 써도 되지 않는 새로운 텔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디어 원격 강의, 원격 회의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모두가 라이브로 제가 한 것이고, 아무런 트릭이나 주변이 없습니다. 지금 뭐 어제 좀 울산에서 올라와서 뭐 거기서 이제 약간의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오전에 뭐 조금 시간을 집에서 가족하고 보내고 와서 잠시 이제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 스튜디오를 하나 녹화해서 웹에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그냥 라이브로 보내봤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시대는 우리에게 다가왔고,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막 50억 명이 스마트폰, 지금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하면 스마트폰 없어요 하는 시대가 없어요. 옛날 전화 없어요는 너무나 많았는데, 이 스마트폰은 지금 우리에게 생활화가 되고, 이 세상을 보면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면서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5인치, 7인치의 스크린에 온 세상의 모든 정보가 보이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의를 교실에 가서 한다. 컨퍼런스장에 사람이 와서 들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전근대적인 생각처럼 느껴집니까? 그것을 위한,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던 데는 바로 스마트 장치는 돼 있지만 스마트 장치로 강의하는 기술이, 방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송 기술을 20여 년 이상 해오면서 소위 그 멀티 플랫폼 방송이 OTT나 이런 걸로 전개되면서, 이 강의실의 부분이 방송실이 돼야 된다. 방송국에서만 방송을 만드는 과거의 근대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스마트 시대의 생각, 여러분이 있는 사무실, 공간, 강당, 컨퍼런스장, 호텔, 미팅룸은 다 방송의 시대가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스카이프도, 유튜브도, 페이스북도 다 나오고 있지만, 불행히도 프레젠테이션은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학교 교실에서도, 교회에서도, 전도사님도,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특별한 선생님의 강의가 아닌 학생들의 이야기로 학생을 가르치는 시대. 교회에 가면 목사님의 이야기만 듣는 데가 아니라 거기 있는 성도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래서 더 많은 교육이 일어나는 이 지구상의 플랫폼을 위해서, 지금 다림이 이번에 과감히 만든 아이스튜디오 노트북은 여러분들에게 필수 사항이고,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지금 급변하는 시간, 내년이 다르고 후년이 다른 이야기들을 담아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치가 된다. 이것은 오피스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생활에 함께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강한 얘기들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믿는 것은 이러한 방식들이 충분히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꼭 필요한 내용이다 하는 의미에서, 어제 또 교육감님에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러 이야기들 많은 분이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